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뽑는 대회 미스코리아.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예뻤던 미스코리아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육감적인 몸매의 미녀 한성주입니다. 그녀는 1994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키 170cm에 서구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죠.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덕분에 문 남성들의 대시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스코리아 당선 2년 후 SBS 공채 아나운서로도 활동했습니다. 아나운서 재직 당시 재벌그룹의 아들과 결혼까지 했지만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죠. 이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다양한 예능 방송을 통해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남자친구가 퍼뜨린 야한 동영상 사건이 터지며 그야말로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은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방송에서 은퇴한 상황입니다. 9위는 현재 배우로 활약 중인 고현정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겐 그냥 여배우로 각인되어 있지만 40대 이상의 어른들에겐 미스코리아로 더 유명하죠. 그녀는 1989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입상했습니다. 172cm의 늘씬한 키에 한국적인 외모로 주목받았죠. 미스코리아 당선 후 빠르게 연예계로 진출한 고현정은 착실히 배우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명의 눈동자, 두려움 없는 사랑 등으로 인지도를 높인 그녀는 MBC 주말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이 51%에 육박하며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공적인 연기 커리어를 쌓아갔으며 선덕여왕, 모래시계, 봄날들을 히트시키며 명품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8위는 대한항공에서 실제 스튜어디스로 근무했던 이승연입니다. 인하전문대 항공운항과를 졸업하고 승무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뜻밖의 제의를 받게 됩니다. 당시 미용실 원장님이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을 권유했던 것이죠. 이 덕분에 1992년 미스코리아 미에 당선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연예계로 곧장 진출했고 세련된 외모와 말솜씨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1996년에 주연을 맡은 드라마 첫사랑이 유례없는 히트를 치며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65.8%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드라마 시청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후 본인만의 토크쇼까지 진행하며 MC로도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1990년대는 이승연 천하라고 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는 걸까요? 위안부를 컨셉으로 한 누드집이 큰 질타를 받으며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중 프로포폴 사건까지 추가되어 재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7위는 201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김유미입니다. 2010년대는 미스코리아란 대회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였지만 김유미만큼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스코리아가 나왔다 라고 할 만큼 당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건국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그녀는 곧장 배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고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끄는 듯 했으나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출연한 드라마는 다 실패했고 영화도 큰 부진을 겪었습니다. 또한 과거 졸업사진이 이슈가 되어 성형 논란이 많았는데 본인이 직접 강심장에 출연해 성형을 한 게 맞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많은 시청자들은 성형 사실에 실망감을 토로했고 김유미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활동이 뜸하다 2023년 그대 어이가리란 영화에 출연하며 방송의 뜻이 남아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6위는 미스코리아계의 브레인 이안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영어도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지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을 전공해 가야금을 다룰 줄 알고 한국 전통 무용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죠. 173cm의 키를 자랑하는 그녀는 2006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었습니다. 고양이 상의 대표주자로 올라간 눈매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런 동양미가 통했던 걸까요? 그녀는 세계적인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도 4위로 입상했습니다. 세계 미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국내에서도 그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이 1620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안이는 미스코리아로 성공한 마지막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안이 이후엔 미스코리아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5위는 새끼 다 먹으면 살쪄요 라는 명언을 남긴 미스코리아 김사랑입니다. 김사랑의 얼굴은 상당히 완벽한 비율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며 자기소개를 할 때 장래 희망이 연기자라고 말할 정도로 연기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회가 끝난 후 꾸준히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죠. 생각보다 많은 장르에 출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기억에 남을 만한 드라마는 시크릿 가든의 윤슬력 정도가 전부입니다.
2015년경부터 한동안 공백기가 이어지다 최근에 다시 활동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사랑은 한때 축구선수 박지성과도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설까지 나오며 큰 관심을 끌었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4위는 50대 이상의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미스코리아 장윤정입니다. 아마 가수 장윤정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1987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랑일까요? 장윤정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세계 미인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하며 국격을 드높였죠. 장윤정은 방송가에서 잠시 활동하다 일찍 은퇴를 하고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한 주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했죠. 장윤정은 2022년 웹드라마 블루밍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로 다시 복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3위는 미스코리아의 미스코리아 김성희입니다. 김성희는 1977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김성희의 미모는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예뻤다고 합니다. 미스코리아는 김성희 전과 후로 나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였죠. 사실 김성희 이전에는 서구형 외모의 미스코리아가 드물었지만 김성희는 누가 봐도 뚜렷한 서구형 이목구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했는데 실제로 6개의 앨범까지 낼 만큼 실력파였습니다. 연기도 하고 MC도 맡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른바 가짜 혼인신고 사건 때문입니다. 김성희의 극성팬이 자신과 김성희가 결혼했다고 가짜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당시엔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충격을 받은 그녀는 연예계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방송가에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2위는 요즘 20, 30대 남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외모의 소유자 김성령입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롱런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녀 연예인입니다. 1988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연예가 중계 MC로 지명될 만큼 인기도 많았습니다. 또한 1991년 출연한 첫 영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로 이른 나이에 신인 연기상까지 수상했죠. 어느덧 연기 생활이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젠 연기력도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2020년에 들어선 상속자들, 미남이시네요 등 젊은 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20, 30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 덕분인지 20대보다 더 아름다운 40대 여배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1위는 미모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찐 미스코리아 오현경입니다. 그녀는 1989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미스코리아 선 고현정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죠. 본인 스스로도 그때 제가 눈에 띄게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년의 성공과는 다르게 그녀는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에서 한창 잘나가던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1998년 사생활이 담긴 비디오 유출 사건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10년간 방송가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으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7년 SBS 주말 드라마 조광지척 클럽으로 다시 복귀했고 시청률이 40%를 넘기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오현경은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까지 받으며 지난날의 서름을 털어냈습니다. 연이어 2009년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도 대박을 내며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죠. 최근에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본인의 끼를 뽐내고 있습니다.